안녕하세요, 보사기들 밀캣입니다. 월요일까지 라카 1 플러스 1 프리오더라고 해서 헐레벌떡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영상 가져왔어요. 자, 빠르게 영상 시작할게요. 참고, 사용 베이스는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 매트 타입 23N을 사용했어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톡톡 두드려 발랐어요. 참고 2. 블러셔는 사람 피부에 따라 발색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제품인데 라카 블러셔는 특히 그런 편이어가지고 꼭 볼에 테스트해보시고 구매하시거나 제 말은 참고하시고 온라인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진짜 케바케가 조금 심해요. 참고 3. 색이 진하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너무 강하게 올라온다면 발라주시고 난 후 그 위에 파데를 살짝 한 번 더 발라줘도 좋아요. 주의! 손 발색과 브러쉬 발색이 많이 다른 편이었어요. 손 발색보다는 꼭 브러쉬로 발라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701 하리코 쨍한 코랄 블러셔예요. 진짜 발색이 잘 올라오니 조금만 덜어 쓰세요. 봄웜톤 브라이트 포함 블러셔 잘 어울리는 골격의 봄웜톤들에게 핵 추천할게요. 702 판타지 엄한 보라로 보이지만 실 발색은 보랏기가 조금 들어간 쿨핑크로 발색이 올라와요. 그래서 핑크 블러셔가 잘 어울리는 여쿨분들에게 핵 추천합니다. 겨울 쿨톤 중에서도 블러셔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에게도 어울릴 거예요. 703 아이콘 쨍한 핑크인데 살짝 형광기가 돌지만 아주 살짝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아주 쿨한 핫핑크보다는 살짝 덜 쿨하게 올라왔어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일단 여름 쿨톤들에게 제일 추천해드립니다. 뮤트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704 눈누 노란색과 오렌지를 좀 섞은 색에 베이지까지 들어간 색이랍니다. 굉장히 웜! 나 웜! 이런 색인데 잘못 바르면 황달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요런 웜 키치한 무드 연출하고 싶으신 분이나 다른 블러셔를 더 웜하게 조색 앤드 믹스하는 용으로 추천합니다. 705 엔젤 데일리로 막 사용하기 좋은 노란기 있는 웜핑크로 발색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웜톤이면은 누구나 다 사용하기 좋은 농도예요. 가을 웜, 봄 웜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706 러버 그냥 볼 때는 뉴트럴 쿨 사이의 데일리 핑크 컬러의 제품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약간 웜, 뉴트럴 사이의 색으로 발색이 좀 올라왔어요. 암튼 막 엄청 쿨하지 않아서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이게 주변 친구들 발색을 봐도 사람마다 발색이 제일 가지각색으로 올라와서 완전 쿨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웜 쿨에게 모두 추천하지만 발색 테스트를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707 스윗 흰기가 있어 보였지만 실발색에서는 투명하고 맑게 쿨핑크로 발색이 올라오더라고요. 흰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은은하게 발색이 올라와서 23호의 진한 블러셔가 잘 안 어울리는 저도 부담 없이 막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은은한 쿨핑크 블러셔 찾으시는 분들에게 핵 추천할게요. 다만 24호부터는 좀 뜰 것 같아요. 708 포엠 죽은 피부같이 보이는 회색에 라일락을 몇 방울 섞은 아주 특이한 뮤트톤의 블러셔예요. 이거는 단독 사용하면 정말 아파 보여서 아파 보이는 코스프레용으로 하시거나 뮤트톤 분들이 다른 블러셔랑 믹스하면서 확실한 뮤트톤을 조색하는 용으로 추천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이게 또 홍조 심하신 분들이 살짝 바르면 되게 또 예쁘다고 하네요. 아주 유니크하고 오묘한 아이입니다. 709 돌체 화사하면서도 차분한 코랄 베이지 컬러로 웜톤들이면 누구나 차분한 느낌 연출하고 싶을 때 쉽게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메이크업 초보자에게 매우 추천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참고사항 확인하시고 오늘 밀캣 영상은 여기까지. 마음에 드시는 컬러 있으시다면 월요일 자정까지만 1 플러스 1이니까 얼른 라카로 달려가세요. 그럼 안녕!